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교회 생활에서 참 그 생소한 그 어색한 일들이 좀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언어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두 번 생각 안 하고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언어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인터뷰를 보았지만 처음 교회 다니시면서 너무나 생소한 것이 많은데 이제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질문들이 해소되었다라는 그 간증도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예수님을 이제 학생 때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교회 다니면서 참 그 새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어들이 참 그 생소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생각하기로 그냥 기도를 끝마치는 단어다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믿습니까? 하니까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닌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구나 이제 스스로 나중에 정리하다가 이제 아멘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도 우리 교회 이름이 할렐루야 교회인데 여러분 이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시면서 교회 다니시는지 참 의문이 생깁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그래서 이 밖에서는 뭐 거의 뭐 이제는 뭐 트레이드마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통해 뭐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 의미는 잘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찬양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찬양하는데 입도 뻥긋 안 하시면은 그 진짜 할렐루야 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할렐루야라는 뜻이고요. 뭐 이런 언어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전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기 때문에 이 기독교 단어만이 어색한 게 아니었고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를 잘 모르는 그러한 학생으로서 아직 다 잘 모르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보 뒷면에 보면은 이제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 그 이름을 리스트를 쭉 보면은 참 거기에 박력 있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무명 집사님. 무명. 근데 이분의 이름이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십일조 간에도 있고 감사헌금 간에도 있고 언제는 선교헌금 구정. 와, 무명 집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항상 이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이 십일조 간에 무명 집사님 이름이 두 번 나와요. 아니 이분은 누구길래 11조를 두 번이나 집에 2조를 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무명 집사님을 꼭 저한테는 히로였습니다. 누구신가 이 교포 생활이 힘든데 어렸을 때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무명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생소한 게 참 많아요. 교회 생활 처음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단어가 오늘 제목에 설교 제목에 사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속하시는 예수님. 대속.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 밖에서는 거의 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대속.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대속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적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인 것이 이 한글 사전에서부터도 금방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대속.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당하거나 대신 속죄하는 경우를 대속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죠. 남의 죄가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이 그 죄의 페널티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속죄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블레싱 서밋 가을 전도 축제를 앞두고 마지막 태신자 작정을 하는 오늘 우리는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먼저 볼 수 있냐 하면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선언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노라 하고 빌라도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지금 그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예수라는 사람은 죽을 죄를 범했다고 그에게 끌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그 지역을, 그 지배자로서 그 지역의 평화와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좀 조용히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예수를 끌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서 흠을 찾아 그를 사형시키는 것이 아마 빌라도에게는 가장 편하고 가장 그 유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에게 흠이 없다고 그는 세상에게 선언을 합니다. 이 3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흠도 없다. 내가 법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도 보고, 전통적으로도 보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다 하고 빌라도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사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자, 이 12장의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졌을 때 각 그 가정마다 장자가 이제 희생당하는,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바르면은 이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에 그 피를 보고 뛰어넘으리라, pass over 하리라. 그래서 이 pass over이라는 유월절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 그때부터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명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제사 제물을 드리라고요? 어린 양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지만 어린 양에게 흠이 없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물이 되려거든 흠이 없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그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제도, 모든 율법과 제도는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 모든 가르침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그림자와 같도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된다면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셔야 되는 것을 구약시대 예언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마련한 분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고 닦고 간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이런 말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모여들었어요. 혹시나 요한이, 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할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요한을 찾아왔는데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제 장차 오실 그분이 계신데 때가 되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저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그 군중들은 금방 구약시대 말씀과 연결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어린 양 제사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아,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는 살아계신 상징적인 염소나 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때부터 환미경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뚜렷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예수에게 흠이 찾아졌다면 사람들은 손을 들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흠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지 아니 했을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습니다. 끝까지 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공인의 자리에서 보았을 때는 괜찮게 보이지만 같이 살아보면은 흠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 하나같이 다 죽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은 그들이 가까이서 본 예수, 흠이 없는 분이었다고 그들은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았잖아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긴 했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무죄만큼 확실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뉘우치고 이러한 마음을 남기는 것,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예수님이 배반하고 받은 돈이었거든요,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도 알았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았는지 모르지만 장차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흠이 없다, 무죄의 피를 내가 흘렸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피웠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를 고소하면서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왔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예수를 가리켜 예수의 흠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모순된 모습, 예수님의 잘못된 모습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명분은 단지 이 사람이 사람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신성모독죄로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그게 한 가지 명분이었어요. 다른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없어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의 입에서도 예수에게는 사실 흠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경우 마지막 심판자의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 없애는 것이 자신에게도 편하고 자신의 정치 커리어에도 유익하거든요. 양심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예수에 대해서 들은 말도 있고 리서치도 해봤겠고 자신이 직접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흠이 없다. 오늘 18장 38절에 선언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19장 4절에도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전체 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 왕에게 끌려갔다가 거기서는 실컷 맞고 너무나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시어서 오시는 예수를 다시 빌라도가 맞이하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면서 19장 4절에 두 번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충동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승낙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19장 6절에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빌라도의 입에서도 잔인한 정치가였던 잔혹한 정치가였던 빌라도의 입에서도 예수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골고다로 가시는 갈보리로 가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제도와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만 됐을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셨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죄를 알지도 인류 역사에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져 그분의 죄 대가로 십자가 대가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죄 없으신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바가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대속하시는 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또 하나 보여지는데 그것은 예수가 바라바를 대신해 죽으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바라바가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라바는 강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보았을 때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양심적으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를 놔두면 큰일 나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반역이 일어날 수가 온 국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양심을 저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 아주 기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은 전례에 따라 한 죄수를 놔두게 되는데 이 빌라도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할 것이다. 바라바를 내세우고 예수를 내세울 텐데 바라바는 반드시 놔줄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면 그러면 예수를 놔두게 될 것이니 나도 살고 내 양심도 살고 이 사람들도 이제 그들의 이제 그 마음도 만족시키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다 하고 빌라도가 이 생각을 이제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백성들은 바라바를 달라고 그러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대신 내달라고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
바라바가 요한복음 오늘 말씀해 보면 40절에 보면 강도라고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어카운트에 보면 그는 밀란을 일으킨 자였고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그는 유명한 죄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라는 것은 그 죄수들 중에서도 아주 잔인한 자, 아주 잔혹한 자로 알려진 자를 바라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바라바 어카운트 이 스토리가 네 복음서에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 그 똑같은 스토리가 네 번 반복되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바라바의 스토리가 네 번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전체를 보니까 38절이 인용이 됩니다. 이 바라바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스토리보다 더 많은 구절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바라바 스토리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바를 소개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보아도 바라바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아도 바라바는 죽을 자예요. 그는 죄수입니다. 근데 그 대신 예수가 죽습니다.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라바 스토리예요. 물론 이 군중들의 압박감 때문에, 그리고 양심대로 따르지 못했던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죄인 바라바는 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는다. 이게 대속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에 비전 부흥회를 하면서 고재봉 죄수에 대한 얘기를 잠시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1963년도에, 뭐 청년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63년도에 이 한 가정에 6명을 도끼로 찍어 죽인 자입니다. 살인마예요, 살인마. 그때 우리나라가 발각 뒤집혔죠.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인간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고재봉 죄수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재봉 죄수를 그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던 한 계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편지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의 편지가 저 사람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고 부르면서 무서워하지만 저는 아저씨 사진을 보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서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사형을 당했대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 말씀이 그 강도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대요.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아저씨도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실은 제가 어제 친구들과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저씨, 저는 요즘 아저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해요. 아저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또 편지 드릴게요. 고재봉 죄수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도대체 이 아이가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라는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처럼 너무나 잔인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당한 가족들에게 남은 날 눈물로 사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형 집행이 2년 연기되었을 때 그 남은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는 2,000명의 죄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재봉 씨가, 이 죄수가 그렇게 항상 감격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고재봉 씨는 알았습니다. 이 죄수는 알았어요.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죄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가셨네요. 남은 인생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고재봉 죄수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것. 바라봐도 알았습니다. 죽어야 될 자는 나인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듣고 못이 손에 박히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마다 나는 악몽을 되풀이하면서 언젠가 내 시간이 되면 저 못이 내 손을 뚫고 내 발을 뚫고 내 창을 뚫고 들어올 텐데, 저 비명이 내 비명소리가 될 텐데, 내가 나아보니 나는 살아있고 나는 이 봄 기운의 공기를 마시고 있고 대신 죽으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불러서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있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분이 대신 죽으시는데 저분이 누구인가? 나를 대속하시는 분이군. 바라봐도 알았던 것이.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익명이죠. 죄수의 익명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 바라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바. 한 아버지의 아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들으셨나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는 고재봉 죄수와 다른데요, 나는 바라바가 아닌데요. 여러분,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바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와 같은데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옷 입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영광스러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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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해방 받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해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누를 수 없는 이유는 고등법이 적용이 되어 그 위에 있는 법, 성령의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위에 있는 고등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대속하신 이 예수님,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해방의 길이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간다고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하면은 여러분만 손해예요. 선물은 받으셔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해방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해방을 몰라서 눌려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 안에서 그들도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주님, 대속하시는 예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네요. 죄의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네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반드시 태신자를 품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유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아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여기 있는데 다른 길에서 헤매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 안에서 해방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또한 주님을 소개하는 조그만 다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 후에 태신자 작정을 하는 순간 우리가 꼭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옵시고 그들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부 안에 있는 간지 블레싱 서밋 태신자 카드를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블레싱 서밋. 2014년도 전도축제, 이번엔 가을 전도축제입니다. 여러분, 안을 보시면은 세 칸이 있죠. 가장 위 칸은 내가 태신자로 삼을 자들을 엿다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함께 내가 태신자를, 내가 이번에 꼭 예수님을 소개할 자들이 누구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태신자 리스트가 그 가운데 섹션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비롯하여 친구들, 이웃들, 동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펜이 필요하시면 손들어 주시면 이제 나눠드릴게요. 안내위원들이 펜이 필요하시면 4층에도 계시나요? 우리 안내위원들 4층에도 이렇게 펜이 필요하시면은 여러분 이번에 태신자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꼭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칸은 복음 제시를 원하는 대상자. 꼭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 꼭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는 분들은 교회에 준비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통해 준비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실 수도 있고요. 그분들을 한번 꼭 이번 기회에 찾아가 주세요 하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다정하게 찾아가서 프렌리하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잠시 적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도 써놓고 그 자리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안내위원들이 다 거둘게요.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가서라도 써주셔갖고 우리 사무실이나 안내위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여 계속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나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희생제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예수를 믿어 죄에서 씻음받게 하시고 예수를 전파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가 주님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 머리와 또한 디아스포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